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뭐 고려신용정보하고 SCI 평가정보가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 2탄으로 금리 인상이 되면 어떤 종목군들이 오르는지,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은행을 고르는 요령까지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리 인상 어둠의 수혜주라고 해서 저희가 6월 21일 날, 첫 방으로, 이 금리 인상 어둠의 수혜주로 신용정보 조회 기업들, 채권 추진 관련 기업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셨고, 제가 이제 유튜브 구독자 수익률 대회 때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도 고려 신용정보였는데, 그주에는 등수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신고가를 가는 모습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은행 관련해가지고, 많은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죠.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이런 5%대 금리를 보기가 힘들었던 부분이었고, 최근에 적금 5%대까지 나오고요. 뭐 4.6%도 있고, 그리고 뭐 1금융을 보더라도 뭐 3.6%, 뭐 3.4%, 3.8% 금리가 상당 부분 오르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금리는 이제 모네타 사이트라든지 또는 이제 저축은행 중앙회, 그리고 이제 은행연합회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금리를 확인하실 수 있고, 예금 상품이나 또는 이제 적금 상품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많은 고금리를 준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은행이 좋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는 저축은행들이 금리를 높게 준다고 해서 가입했다가 내돈 떼먹히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또할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부동산업에 대한 여신이 반년 새 20% 이상 증가를 하면서 건전성 우려가 상당히 증폭됐다라는 것이 뭐 오늘자 뉴스로도 나오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만큼 이제 부실채권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실채권들이 높아질수록 은행들에 대해서 재무 건전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 인상될수록 좀더 시장에는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은행들을 보면서 좋은 은행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 총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뭐세 가지 중에서 지급준비율 같은 경우에는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고정 이하 여신 비율, 그리고 이제 BIS 자기자본 비율, 이두 가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행의 업무는 수신이라는 부분과 여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수신이라는 것은 고객들에게 돈을 받아서 그에 따른 이제 금리에 대한 이자에 대한 명목으로 지급을 하는 거고, 여신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여신이라고 하죠. 그러면 고정 이하 여신 비율, 그리고 BIS 자기자본 비율, 그리고 지급 준비율까지 이세 가지를 같이 알아보실 텐데, 우선은 봐야 되는 것이 지급 준비율입니다. 자, 지급 준비율은 우리가 은행의 아빠라고 본다면 우리가 나라마다 중앙은행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면 한국에는 한국은행이 있고요. 중국은 인민은행이 있죠. 그럼 그런 은행들에게 돈을 먼저 일부 예치를 해놓는 것을 우리가 지급 준비율이라고 하고, 이거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7%대로 지금 현재 나타나 있고, 자, 오른쪽에 보면 이것을 실제로 이제 활용하는 방안인데요. 자, 중국은 최근에 위안화 가치 급락에 따라서 외화에 대한 지급 준비율을 2% 인하를 예고했다. 자, 원래는 중국이 현재 지급 준비율이 8%거든요. 그 2% 인하라면 6%가 되겠죠. 자, 일부 은행에서 지금 인민은행에 대해서 8%대에 대한 부분을 항상 돈을 예치를 해놔야 되는데, 예치하는 금액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중에 돈이 좀더 풀리겠죠. 외화에 대한 돈이. 그러면 이런 외환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가 위안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일부러 은행들이 시중에 외화를 좀더 풀어놓음으로써 위안화에 대한 가치를 오히려 올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지급 준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통화량 정책에 많이들 이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 준비율은 볼 필요가 없다. 그 나머지 두 가지, BIS 자기자본 비율과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우선은 이제 BIS 자기자본 비율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IS 자기자본 비율은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요거는 이제 저축은행 중앙에 예, 가고 금융 포털에 들어가시면 금융 통계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요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클릭을 하고 요것도 클릭을 하셔가지고 요까지 클릭을 하시면 그래서 저축은행 자본 적정성을 BIS 자기자본 비율 산출료까지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순위별로 쭉 나옵니다. 자,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위험 자산 대비 자기 자본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위험 자산이라는 것은 대출금이라든지 또는 이제 부실 채권 등을 총 합쳐가지고 위험 자산이라고 하고 그에 비해서 내 자본은 얼마가 되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 나 자기 자본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위험한 거라고 보면 되고 자기 자본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안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준은 8%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8%를 나타내는 기업은 잘 없어요. 우리는 또 IMF를 겪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10% 이상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15% 때까지 올라갔던 적도 많았고 물론 이제 은행별로 다르지만 최근에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8%라고 얘기는 하나 실제로는 10% 이상에 대한 기업들을 좀 더 많이들 본다. 왜냐하면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것이 보수적인 부분을 우리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따졌을 때 뭐 쭉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저축은행별로, 저축은행들이 금리는 높은데, 지급해주는 금리 이자는 높은데, 자기 자본 비율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 반드시 확인해야겠죠. 그러면 이런 지금 자기 자본 비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6월 달에 뭐 좀 더 올라갔던 기업들도 있고 6월 달에 좀 더 떨어졌던 기업들도 있는데 자기 자본 비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좋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확인을 하시면 좋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기업 연순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디귿까지 많은 기업들이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 직접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라는 겁니다. 자,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라는 것은 여신은 뭐예요?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위험, 우리가 3개월 이상의 연체 대출에 대한 비율이 얼마만큼 되느냐? 한마디로 돈을 상환하지 못할 것 같은 3개월 이상 연체된다는 것은 야 얘네들 돈 못 갚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3개월 이상 연체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런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고 높으면 높을수록 야 위험한데?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정이하 여신 비율 같은 경우에는 떼먹을 수 있는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낮을수록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냥 대부분이 지금 낮게 나타납니다. 낮게 나타나는데 지금 보면 여기 안에서도 이제 종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 9월 달에는 20%까지 올랐다가 지금 점점점 낮게 나타나는데 여전히 17% 때문에 상당히 높은 비율을 지금 차지하는 거고 나머지는 뭐 3% 4% 요 밑에 이제 또 6%짜리 이런 은행들이 존재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높게 나타나면 그만큼 이제 연체 대출에 대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금융통계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에 대한 부분을 고를 때는 요렇게 하자. 그리고 은행에서 우리가 국가지표로도 은행에 대한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고정 이하 여신 비율 같은 경우 추이는 꾸준하게 이제 낮아져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과도 상당 부분 연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3개월 이상 이제 연체 대출이라는 것이 부동산 PF 대출과 또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낮아지는데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그만큼 이제 연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봤던 지표와 또 일맥상통하는 것이 자, 우리가 저축은행 부동산업에 대한 여신 부동산업에 대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반년 새 20% 이상이 증가하면서 건전성의 우려가 나타났다. 한번 부동산이 안 좋아지면서 저축은행들도 힘들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도 엮어서 한번 보시면 되고 지금까지는 괜찮아 2022년도에서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여신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은행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금 좀 처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애대 금리차에 대한 부분, 애대 마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애대 마진에 대한 수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수익금이 증가할 수 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은행주들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은행주도 움직임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락을 할까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신 고정이야 여신 비율이라든지 또는 이제 BIS 자기 자본 비율을 함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제 상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체되는 여신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애대 마진 수익은 더욱더 커지는 반면에 상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늘고 있다는 거거든요. 가계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다 보니까 한마디로 좀 더 걱정이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이런 상환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 늘다 보니까 당연히 신용정보 조회라든지 또 채권 추신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왔던 거예요. 그 자료를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보면서, 요건 이제 6월 달 자료입니다. 자, 경기가 불황일수록 신용정보에 대한 조회가 증가하고 고금리 상황이 진행될 때마다 대출 상환에 대한 능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가계나 기업에 대한 대출이 증가하면서 채권 추심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은행주들도 저축은행 관련해서 뭐 대백저축은행이나 푸른저축은행 같은 기업들, 또 제주은행은 좋은 모습 보이고 있지.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좋은 모습 보이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처지는, 뭐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구리금융지주, 기업은행,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DBG금융지주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주가에 대한 흐름 자체가 처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익이 줄어든다기 보기보다 애대 마진에 대한 수익은 늘고 있지만 대신에 상환에 대한 부분의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은행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대출금리 계속 오는데 왜 은행주 안 올라가지? 말 그대로 상환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또다시 줄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도도 높아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투자 포인트 한 개 잡아본다면 바로 이제 약관 대출을 이용한 생명사들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돈 넣을 구멍이 없다. 그래서 상반기 10배가 꽁충 뛰었는데 급전 보험 약관 대출에 수요가 몰렸다. 자, 올해 들어 3.3%가 증가를 했고 그렇게 많이 증가하진 않았어요. 그죠? 자, 대부분 고령층이 받아갔는데 상환 못할 때는 보험에 대한 혜택이 날아간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가계대출의 상당부 증가를 하고 있고 대출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험 약관 대출은 내가 보험을 납입했던 부분에 대해서 약관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시이율이 적용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최근에는 이런 생명보험사들의 보험 약관 대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완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수요가 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자, 삼성생명이나 이제 하나생명, 동양생명이 생명보험사들이다 보니까 저축성 보험이 많죠. 그래서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더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뿐만 아니라 미래생명 마찬가지고요. 하나손보험, 하나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은 또 이제 보상금에 대한 부분 자체도 함께 좀 봐야 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체크하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용정보 관련주들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경기가 이제 불황이 지금 현재는 경제지표가 안 좋아졌을 때는 이게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힘들다고 본다면 추세적 상승 자체 좀 더 이어갈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크레더블, 뭐 나이스 평가정보, 그리고 지난 말씀드렸던 고려신용정보 SCI 평가정보, 자, 이런 기업들 움직였어도 추가적인 부분 자체는 나타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나이스 DMB, 나이스, 그리고 또는 이제 리드코프까지도 함께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